현재 출시되고 있는 축구 게임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지닌 게임은 단연 EA의 피파 시리즈죠. 이 피파 시리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실제 유럽 축구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게임 내 능력치를 보고 내가 왜 속도가 느리냐, 드리블은 왜 낫냐 이런 반응을 다룬 영상이 매년 출시 시기에 맞춰 각 구단별로 등장하고요. 선수 얼굴을 스캔하러 출근하는 영상이 따로 공개될 정도로 실제 축구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파 시리즈에 피파라는 타이틀이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파 시리즈는 국제축구연맹의 네이밍 라이선스를 1993년 처음 출시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8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꾸준히 게임을 출시하면서 피파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뭐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매년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가던 EA와 피파의 동행은 2년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피파와 EA는 2년 전부터 네이밍 라이선스 사용권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계약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파 측이 EA에게 네이밍 라이선스 비용을 2배 가까이 올리고 월드컵이 개최되는 4년 주기마다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가뜩이나 매년 지불하는 비용도 많은데 돈을 거의 더블로 요청하니 EA 측에서 뭐야 이거? 라고 할 만하죠. 거기다 이렇게 네이밍 라이선스의 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 권한에 대한 시각 차이도 매우 컸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EA는 높아진 비용에 따라 피파에서 주관하는 대회의 모든 실제 경기 데이터 권한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별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툴도 만들겠다 라고 전했지만 피파는 예전 같은 수준의 제한된 권한을 원하는 등 시각 차이가 엄청났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EA 측도 두 번째 플랜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4일 EA 스포츠는 EA 스포츠 FC라는 상표권을 영국 특허청과 유럽연합 특허청 등 유럽 2개국에 출원했는데요. 사실상 피파 라이센스가 틀어지면 다른 타이틀로 게임 출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실제로 EA 스포츠의 캠 웨버 총괄 매니저가 지난 4일 우리는 피파와 명명경 계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파트너십 및 단체 라이선스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EA도 피파 라이선스에 크게 목맬 필요가 없는 게 유럽 축구혁명과 더불어 약 300개 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선수 초상권이나 경기장, 리그 라이선스는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딱 피파라는 타이틀과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 사용권을 포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피파가 자신들의 라이선스를 다른 게임사에게 제공해서 새로운 축구 게임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피파 시리즈가 축구 게임의 사실상 원탑이란 걸 고려하면 이것도 쉽지 않은 길일 것 같습니다. 이 피파 네이밍 라이선스 이슈는 올해 말 완전히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8년간 출시됐던 피파 시리즈가 어른들의 사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극적인 타협으로 동행을 계속 이어갈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동화 게임 이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